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읽어드리는 상담심리학박사 권영천 교수입니다. 아, 이 친구만 생각하면요, 목이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뭐 어제 뽕숭악당은 잘 보셨습니까? 뭐 나름 쇼 오락으로 보셨으면 뭐 재밌게 보셨을 테고, 혹시 뭐 찬호님 노래를 듣기 원했던 분들은 좀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른 우리 응원단장 2,000원, 응원단장 2,000원 그대에게를 선물로 작지만 드릴까 합니다. 자, 이 그대에게 하면요, 이 신해철님의 노래로서 정말 유명합니다. 정말 음악계의 천재라고 할 수 있는데 빨리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요, 신해철의 그대에게 원곡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악 처음부터 주는, 그러니까 응원가로도 많이 쓰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맛 때문입니다. 그리고 찬원 씨가 그걸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찬원아 가자! 지금은 원곡 신해철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 이렇게 숨가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곁을 빨리 떠난 음악 천재에게 위로를 드리면서 그 가족도, 그리고 그 가족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 이찬원님의 그대에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렛츠고 갑시다. 꼭 더 의미가 있었던 거는 서강대학교 응원단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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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예, 소를 몰아 가봅시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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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가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도 우리는 항상 숨가쁘게 살아갑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는 찬원님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우린 서로 이렇게 아쉬워하는 걸. 하지만 우리는 아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제 우리 곁에는 찬원 씨의 노래가 있고 찬원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 찬원은 25살입니다. 그리고 대학생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고 이제부터 정점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대와 둘이서 나누고 싶어. 또 다른 뜻으로는 우리 팬들과 이찬원 둘이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얘기로 저한테도 그렇게 들립니다. 내가 사랑한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사실은 가족과 떨어져서 있다 보니까 많은 외로움을 탈 겁니다. 하지만 노래에 도전하면서 연예인으로서 라이브 황제로서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찬원 화이팅입니다. 그대를 아무래도 가정적으로는 어머님, 아버님을 아마 보고 싶을 거고 또 팬들 모습도 굉장히 보고 싶을 겁니다. 우리가 단지 바라는 거는 이찬원 씨가 건강한 모습, 행복한 모습으로 좋은 노래를 우리에게 많이 불러주는 겁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찬원님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대는 이찬원의 숨결입니다. 여기서 그대는 이찬원 입장에서는 우리 찬원마을, 원아트, 엄마만 팬카페, 그리고 공식 팬카페 팬들입니다. 찬원씨 3위 끝나는 까지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멋진 노래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서 영원히 있어주면서 그 밝은 모습으로, 젊은 모습으로 주현미씨가 얘기하는 트로트의 신이 되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춤은 모르더라도 우리 이찬원에게 응원가는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가자, 2000원! 사실은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차분히 걸어가면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팬, 2000원의 팬, 바로 공식 팬카페로 오시기 바랍니다. 2000원! 2000원! 팬 여러분과 2000원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는 2000원의 노래를 듣고 즐기고 웃을 겁니다. 찬원님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당신 노래, 점심에도 당신 노래, 저녁에도 우리는 당신 노래를 들으면서 진또배기, 진또배기를 외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000원의 멋진 춤을 보시기 바랍니다. 좋았네. 야, 대단한 무대입니다. 2000원의 노래에 대한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일까요? 바로 2000원을 좋아하는 팬 여러분들을 위한 저는 팬 서비스라고 합니다. 역시 2000원 최고입니다. 근데 2000원만 최고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외사랑 짝사랑이 되는 겁니다. 2000원을 사랑한 마음으로 팬분 한 분 한 분 다 최고가 되셔야 됩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도전하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근데 찬원 여우님, 도대체 어릴 때 뭘 먹였게 저렇게 응원가도 잘 부르고 응원의 춤을 잘 추는지 우리 어머니는 방송 보면 하하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시죠? 2000원 최고, 2000원 팬카페 최고, 우리 모두 최고입니다. 가볼게요. 또 한번 찍어볼게요. 지금 계시는. 왜냐면 찬원 씨는 얼굴이 좋아서 옷을 이렇게 심플하게 약간 더러운데. 정말 좋았네. 이게 예쁜데 얼굴은 이쪽으로 살짝만. 좋아요. 정말 좋았네.